안녕하세요. 네. 눈썹이 너무 예쁘네요. 눈썹이 예쁜 수홍이에겐 문제가 있답니다. 나이가 들어서 네. 딱딱한 육포 먹을 때 한번 피부가 난 적이 있어요. 그거 안 먹으려고. 수홍아, 우리 어금니 한번 볼까? 아, 예뻐. 아유, 수홍이 눈썹도. 유독 손길을 피하는 수홍이. 우와, 수홍이 너무 멋있네. 아, 손이 너무 어금니도 치석이 많네요. 수홍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아래쪽도 염증이 많아서 아래쪽은 아마 이게 아래 턱까지도 많이 녹아있을 정도로 염증 많을 것 같아요. 놔두면은 조금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. 수홍이는 이빨 치료 필요해요. 일단 빨리 치과 치료를 받는 게 좋은 상태예요. 지체할 새 없이 병원을 찾았는데요. 본격적인 검사를 앞두고 보호자의 걱정이 많아집니다. 치과 치료는 정말 사람이나 동물이나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에이. 근데 또 미루게 돼. 이게 겁이 나가니까. 맞아요. 너무 빨리, 무서워. 빨리 가야 돈도 덜 드는데 이게. 맞아요. 저 사람처럼 네. 이제 동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여기저기가 아프잖아요. 근데 특히 이제 반려견이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구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응답하신 보호자분들이 거의 30%에 육박을 해요. 이제 수홍이의 경우에는 또 길거리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봐야겠다. 수홍이 이빨 상태. 버려진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길거리 헤매고 있는 애를 발견했다 그랬거든요. 제 무릎에 스스로 올라오는데 한 2년 걸렸어요. 네, 안 오더라고요. 곁을 안 내주고. 근데 2년 되니까 이제 무릎에도 올라오고 이제 저만 바라보고 그렇게 되고 좀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아요. 힘들게 가족이 된 수홍이를 혹여나 마취하다가 잃게 되진 않을까 두려웠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사. 수홍이의 입속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제는 알아내야만 합니다. 그런데 이빨의 3분의 1을 덮을 정도로 치석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. 치아가 잇몸에 그냥 얹혀져 있을 정도로 잇몸 뼈가 아예 다 녹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최대한 어금니들 살리려고 했는데 이런 어금니들은 거의 그냥 붕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뼈가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. 안타까운 건 큰 어금니를 뽑아야 돼요. 염증이 많이 번져 있다는 수홍이. 만약 조금 더 늦었더라면 턱뼈까지 번졌을지 모른답니다. 그나마 최악의 단계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. 이빨 없이 어떻게 살아? 뭐 먹고 살아? 그렇게 씹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몰랐던 것도 미안하고 아픈 앤데도 그냥 둔 것도 미안하고 지금 이 순간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? 그저 수홍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.